안 이쁘시 어디 가는데요? 운전도 잘하시네요. 아, 군포 산업단지요. 아, 여기 뭐 직장이신가요, 여기? 뭐 하는 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늦었네. 많이 늦었네. 어, 여기 뭐야? 안녕하세요. 도자기? 도자기? 여기서 일하는 거. 지금 도자기를 배우고 있어요. 아, 배우고 계시는구나. 도자기를 배워요? 네. 도자기는 3년 넘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배우는. 아유, 또 로맨틱스럽게 보이려고. 아유, 뭐야. 남편이 빚는 거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 같이 쳐내야 되거든요. 여기를 쳐야 돼요. 네, 한이프 잘하는 거예요. 못해도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감각이 있어요. 접시 만든 거 안 보여줬어요? 없어? 없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팔아요? 네, 네, 전시하면서. 돼요. 전시하면서 전시할 때 다 팔았죠. 이거 만들었어요? 우와, 네, 오, 잘 만들었다. 네. 너무 센스 있는데요? 우와, 색감이 좋은데요? 팔아도 되겠다. 그림인데? 네, 그림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하나, 오, 여기도 하나. 거기 하나 더 하시면 하나 좋아요. 더 들어가야 돼. 지금은 도자기 선생님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그라데이션을 잘 해주시면. 무슨 상황이에요? 저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 도자기 선생님. 저희 회원 소개로 도자기를 배우러 왔는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시회도 가보고 뭐 이러다가 우리 같이 그림을 배우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네 명이 시작했어요. 예술의 전당이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 네. 12번의 전시를 했다고요? 그리고 성류가 동그랗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깨가 있어요. 동글게 하면 양바깥이 보여요. 그렇죠? 네. 오케이, 제가 이거. 네. 여기 벽지를 만들고 그냥 용감하게 칠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면 그때부터 그림이 안 됩니다. 아끼면 똥이 된다. 아끼면 똥이 된다. 아끼면 똥이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용감하게.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한이프 씨를. 인기가. 그쵸? 오, 꼭지가 올라왔어. 점점 살감이 살아나고 있어. 점점 올라와야 되죠? 입체감이. 그리고 아크릴을 좋은 거는 그거에다가 다시 그리면 밑에 거 안 보이잖아요. 참 쉽죠? 헤이? 완전 똥으로. 그러네. 잘했어. 재능이 너무 많아. 조금밖에 못해요. 그리고 원래 또 간호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림 그리는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겠으니까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와이프 공부하고 일하고 저는 그냥 집에만 있고 맨날 아프고 그 향수병 걸리고 어, 얼굴이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네, 그때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진짜 아파 보인다. 네.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일을 할 때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책을 보면서 이제 프레시 카드를 만들었어요. 좀 따라서 해보라 그려보라고 줬는데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아내가 발견하셨구나 재능을. 네, 네, 재능을 발견한 거. 어릴 적 꿈은 의사였는데 간호사가 됐다가 NGO 단체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화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어머니 그 사위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으세요? 화가가 이게 밥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아, 화가 하는 게 좋아요. 돈은 돼요? 돈 안 들어오면 우리 딸이 벌잖아. 어머니도 되게 쿨하시다. 둘이 좋게 잘 살고. 야, 이거 일타 쌍피인데요. 딸 칭찬도 하고 우리 사위 화가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